네, 부산교통공사 김규화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우선 부산교통공사가 최근 5경기 연승을 거두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도 대승을 거뒀습니다. 이런 상승세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? 글쎄요, 뭐 후반기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경기가 일찍 시작됐고 새로운 선수들이 아직까지 적응을 잘 못했는데 후반기에 조금 적응이 돼가지고 그런 운동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뭐 대학 선수들, 뭐 노동근 선수, 임유숙 선수, 김정은 선수 같은 그 뭐 조금 가능성 있는 친구들을 좀 대거 출전시키다 보니까 초반에는 저희 팀에 있는 이 그런 전술이라는 게 적응이 안 됐어요. 근데 후반기에 진짜 조금씩 조금씩 그 친구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전술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묻어나가지고 그런 승리가 있고 좀 분위기에 또 많이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젊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했던 감독님의 선택이 아무래도 또 후반기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어서 정말 뜨거운 선수가 있습니다. 신영준 선수의 득점왕이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경기에 앞서서 혹시 팀 쪽으로도 이 기록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. 저는 뭐 아주 의식을 많이 하죠. 아무래도 우리 이민호 선수나 신영준 선수는 뭐 K3 팀의 그 전에 내셔널 리그에서는 최고의 선수들하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뭐 이번 초반기에 영준이가 조금 골을 넣다가 주춤했는데 후반기에 또 다시 이제 뭐 체력적인 부분하고 컨디션이 아주 좋아가지고 오늘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. 그리고 뭐 저번에 사실은 뭐 체력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 전국체전을 대비해가 용준이가 좀 고생을 했는데 어깨 탈골이 있어가지고 뛸까 말까 이렇게 목포전을 갔다가 했는데 그래도 뭐 득점의 선두에 있는 친구로다 보니까 전반전에 그 또 기용을 했는데 의외로 또 두 골을 해가지고 네. 아주 그냥 뭐 좋은 경기를 해서 저희가 뭐 또 오늘도 뭐 용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네, 부상에도 불구하고 신영준 선수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. 마지막으로 감독님께서 부산교통공사의 언성 히어로를 한 명만 꼽아주신다면 누가 있을까요? 저희 뭐 항상 뭐 저희 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주장 우리 정현식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공격력도 올해는 뭐 좋았지만 수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식이가 그래도 팀원 선수들을 잘 끌고 올 뭐 30게임 하면서 뭐 거의 뭐 경기 매 경기에 네. 전력 투혼을 할 수 있던 원동력을 우리가 현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경기도 정현식 선수 중원에서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뭐 오늘 또 소주 드링크도 오늘 네. 왔습니다. 최선을 다해가지고 리그 꼭 4위 안에 들 수 있는 경기를 꼭 해가지고 뭐 부산에 가서 우리 팬들이 보고 있는데 이 부산교통공사가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강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저희 팀이 부산에 그래도 뭐 아이파크 그다음에 K3 팀에 또 부산교통공사가 있다는 그 팬들의 자부심을 갖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멋진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부산교통공사 김규화 감독이었습니다.